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바인딩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인딩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리액트나 이제 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바인딩이라는 어떤 이제 개념, 뭐, 이런 어떤 부분은 뭐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도 많아요. 네, 양도 뭐, 사실 뭐, 이제 숙달될 수 있도록 뭐, 계속 이제 어떤 짤막한 어떤 예제, 또 조금 이제 긴 예제,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섞어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네, 핵심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바인딩을 이제 할수 있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이제 제법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봐야 하는 부분이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인딩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바인딩을 계속 이제 그 해왔어요. 이제 해왔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그런 어떤 이제 바인딩,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방향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이제 양방향으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인딩을, 자,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이런 어떤 바인딩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어떤 단어를 내가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그쵸? 자, 이런 어떤 단어를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단어 자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 뭐, 다른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또, 뭐, 라이브러리, 뭐, 이런 어떤 프론트엔드 쪽,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해서, 뭐, 이런 게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좀 사용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경험이 있다라면은,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렇게 낯설거나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서, 뭔가, 뭐, 리액트나 뷰 전에, 뭐, 스벨트가, 이렇게 좀 학습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쉽다라는 어떤 이상한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이제 이상한 얘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 이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얘도 어려운데 자꾸 뭐 상대적으로 뭐 쉽다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자 어찌 됐건 그렇습니다. 바인디 어찌 됐건 이제 스벨트를 통해서 자 이런 부분을 처음 이제 공부해 보시는 분들 이런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 뭐 물론 이제 스벨트는 이제 컴파일러라고 이제 자꾸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뭐 강의할 때도 네,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네요. 네, 다른 애들은 다 이제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통칭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뭐 스벨트는 아 우린 프레임워크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같이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또 퉁쳐서 이제 얘기할 수도 없고 어찌 됐건 이제 컴파일러 이런 쪽을 이제 처음 이제 스벨트를 통해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자 어찌 됐건 이제 바인딩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약할 수 있는데 요거 단어 자체의 뜻이 뭐예요? 여기 있죠. 그 단어 자체의 뜻은 bind,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네. 어떤 이제 범인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같이 이제 그 범죄를 했던 그 같이 이제 묶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해갖고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같이 이제 묶는다. 뭐 약간 이제 뭐 그런 개념, 그렇죠? 그 묶다의 개념으로 똑같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단어 자체의 뜻이 묶다니까 뭔가 이제 묶는다는 개념, 네,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이제 단방향, 뭐 양방향, 자 이런 말이 약간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방향은 뭐요? 그냥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이제 주기만 하는 거고. 양방향은 뭐예요?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방향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 갈 때도 단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뭐 그냥 편도,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제 내려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 네. 양방향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반응형 어떤 이제 변수를 만들어 갖고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런 부분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스크립트 그쵸 스크립트 이제 그 블럭이 있고 그쵸 그다음에 HTML을 추적하는 자 그런 어떤 블럭이 있고 그다음에 자, 스타일을 지정하는 어떤 블록. 자, 우리 이제 컴포넌트가 이렇게 이제 세 개 파트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자, 여기 이제 스크립트 블록, 그 다음에 여기는 HTML 출력하는 블록.
여기는 이제 어떤 스타일, CSS, 자, 이런 것도 이제 정의하는 블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이런 어떤 스크립트 블록 쪽에서, 자, 이렇게 어떤 변수, 자, 뭐, 네임 해가지고, 자, 네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반응,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뭔가 어떤 값을, 자,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자, 요 네임이 이제 반응형 변수가 되어지는 건데, 이제 반응형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요 변수를, 자, 요 HTML, 자, 블록 쪽에서, 자, 요렇게 네임 해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네임 값이 처음에 어떤 세팅된 값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뭐 버튼이 됐든 뭔가로 이 부분을, 요 부분의 어떤 값을 내가 이제 조작을 한다든지, 자, 이 부분의 어떤 상태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게 동시에, 이쪽 그 화면에도 같이 이제 반영이 되어져서, 요 반응 변수 네임의 어떤 값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이제 반영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이미, 요, 그 반응 변수하고 이 HTML 화면에 어떤 네임 값을 출력하는 부분하고 같이 뭐예요? 그러니까 묶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이제 그, 뭐, 바인드 시킨 거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쵸? 단지 뭐예요? 지금 상황은. 단방향으로 이제 묶은 거죠. 요렇게. 지금 단방향. 다시 말하면, 내가 HTML 화면에서 내가 뭔가 값을, 내가 뭔가 입력 값을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금 이쪽으로 요렇게. 그 어떤, 내가 입력한 어떤, 다시 말하면 내가 조작하는, 내가 입력한 그 값으로 다시 뭐예요? 아, 스크립트 쪽에 요 네임의 어떤 값이 뭐 변경이 같이 이제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쪽의 값이 변경이 되면 다시금 또 이쪽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요 값이 그대로 바로 여기 이제 반영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내가 입력하는 값으로 이쪽에 스크립트 블록 쪽에 네임의 그 값을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냐면, 그 대표적인 게 인풋이죠. 요런 폼. 사용자 입력을 받는, 자, 이런 어떤 그 인풋 폼. 자, 이런 어떤 이제 폼 태그를 사용해서, 자, 우리가, 자, 인풋 타입, 뭐, 텍스트. 자, 이런 어떤 텍스트, 자, 입력 폼을 사용해서,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체크박스도 있고, 뭐, 라디오 버튼도 있고, 뭐, 셀렉트 버튼도 있고, 텍스트 에어리어도 있고, 그쵸? 이런 어떤 사용자의 어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폼들. 그쵸?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제 구현한다든지 할 때도 결국 이런 그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자, 이런 것을 사용자가 어떤 입력하는 값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폼 태그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통해서 사용자 화면으로부터 뭐예요? 내가 어떤 그 입력받는 값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스크립트 쪽에 어떤 값을 내가 뭐예요? 조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또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 여기에다가 처음에 이제 이쪽에 뭔가 값이 A라는 값을 내가 이제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A라는 값이 여기 이제 출력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런 어떤 입력폼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입력폼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A였는데 내가 여기다 이제 B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순간 뭐예요? 요 값이 위로 슝 하고 바로 이제 그 즉각적으로 뭐예요? 동시에 전달이 되어져 갖고 뭐예요? 여기 있는 값이 A가 순식간에 같이 얘도 이제 B로 이제 바뀌는 거죠. A가 아니라. 내가 이제 B로 사용자가 이 인풋, 자, 텍스트 폼을 통해서 B로 입력하는 순간 순식간에 뭐예요? 전달이 되어져 갖고 얘가 이제 B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뀌면 여기도 바뀌는 거죠. 다시 보면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면 여기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입력하는 값으로 결국은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뭐, 그 화면상에는 계속 이제 B가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입력한 값으로 계속 이제 바뀌어져 보이는 거죠. 내가 또뭐 여기다 이제 뭐 C 이렇게 입력하면은 뭐 순식간에 여기도 이제 전달이 되어져서 C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그쵸? 내가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뭐다? 자, 요게 이제 단방향이었는데, 자, 우리 이제 요런 어떤 사용자 어떤 그 입력폼을 통해서 자, 거꾸로 전달하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뭐다? 양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단방향으로,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바인드, 자, 묶어서 바인딩 시켜서 이제 했던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한다? 양방향으로 묶어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해보자.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계속 복잡한 것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복잡할 거 하나 없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 갈 때, 서울에서 이제 부산 갈 때, 그냥 아예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한달 정도 있을 거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다시 이제 올라올 표 끊지 않고 그냥 내표 하나만 끊어서 가지만, 그날 또 저녁에 이제 올라올 사람들은 보통 이제 왕복으로 끊어서 이제 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표를 이제 끊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할수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런 어떤 사용자 입력폼을 통해서 뭐요? 양방향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통신을 하면서 양방향으로 자 우리 이제 바인딩을 시킬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양방향 이제 바인딩. 자, 이런 그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바인딩에 대한 어떤 개념은 뭐이 정도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인드 이제 묶다라는 뜻.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방향 이제 바인딩으로 값이 이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단방향 바인딩으로 어떤 값이 이제 전달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어떤 그 입력 그런 어떤 폼 태그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바인딩을 이렇게 이제 값을 전달하면서 이제 통신하고 싶다 이거죠. 통신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HTML 그런 어떤 이제 입력 사용자 입력 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그런 어떤 입력 폼을 통해서 어떤 값을 갱신을 하면은 동시에 스크립트 쪽 그런 어떤 이제 반응형 변수에 같이 이제 반영이 이제 되어져서 그쵸?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여기 이제 어떤 사용자 어떤 입력 폼. 자, 입력 폼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이런, 뭐, 체크박스도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체크박스도 뭐, 이렇게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이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1, 2, 3, 4 해가지고. 그쵸? 네. 여기 이제 두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저기 이제 햄버거 집 가서 뭐 이제 주문할 때 주문 메뉴 시스템 보면은 요즘은 다 이렇게 이제 주문하잖아요. 네. 포장할 건지 안할 건지 이렇게 이제 셀렉트 박스로 선택하게끔 하고 다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이제 폼을 사용해서 사용자 입력 폼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뭐 처음에 어떤 디폴트 값이 이제 있다든지 이제 할 것이고 이러한 사용자로부터 이제 어떤 입력 받는 뭐 체크하고 뭐 선택하고 뭐 입력하는 자 이런 값들이 뭐예요? 바로바로 네, 이런 어떤 스크립트 쪽에 자 이렇게 어떤 이제 반응형 변수에 이제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값을 또 이제 뭐 바꾼다든지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값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양방향 바인딩을 당연히 할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바인딩 관련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허, 요런 어떤 텍스트, 사용자 입력, 요런 텍스트 입력 폼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제 양방향 바인딩을, 자, 이제 묶어서 왔다 갔다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제 할수 있는지, 요런 것도 이제 배우는 거고, 체크박스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어떤 사용법을,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양방향 바인딩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이 폼 태그마다 틀려요. 폼 태그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셀렉트 또, 라디오 버튼,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제법, 네, 제법 이제 양이 많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찌됐건 이제 자주 사용하고 이제 좀 반드시 좀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위주로 좀 이제 체크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까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인딩 배운다라는 것은 이제 양방향 바인딩, 자,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이제 배우는 것이고, 각각의 자, 이런 어떤 폼 태그를 사용해서 어떻게, 자, 우리 이제 양방향 바인딩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 자, 그러한 것은 이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 자, 개념적인 거, 자, 이렇게 간략히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쵸? 아까 그첫 번째 그 텍스트, 요렇게 그 입력받는 폼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바인딩. 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텍스트, 양방향 이제 바인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